최근에는 일당일을 나갔었던 현장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희롱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성희롱도 당하신 거예요? 성희롱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X나 빨아 이렇게 하고 지가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런 사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 비난이다 비난이다. 이번에 변태 X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반장님이 봤던 분들 중에 좀 이런 분들은 이런 페인트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1번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이 안 좋은 사람? 왜요?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이런 건 유의해서 해주세요. 난 안 보여. 그래. 그럼 눈이 안 보이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마감이잖아. 네. 차라리 그런 분들은 목공을 해야지. 사이즈 재가지고 잘라서 붙이는 거. 밑쪽으로 되게 섬세하게 예쁘네 안 예쁘네 주름이 졌네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없게 수학과적으로 딱딱딱 잘라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 공통적이긴 한데 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일일 단위의 프리랜서라 네.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닥이 매우 좁아요. 레퍼런스가 금방금방 체크가 된다고. 그리고 그게 막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예의가 없고 그 오야한테 엄청 그 스트레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요새는 오야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해놓고 안 나타나면 밴드에 올려버려. 이 사람은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옵니다.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오야들도 한두 번 당하니까 진짜 너무 약 올라가지고 진짜 너를 이 바닥에 묻어버리겠다 이런 거지. 약속 안 지키는 거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징징거리는 사람 안 됩니다. 징징거리는? 응, 징징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징징거리는 거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단차가 있어. 네. 목공이 막 빠개졌어. 어머 여기 이상하네? 막 너덜너덜 난리도 아니네? 이걸 어떻게 해? 목공 그지 같아? 목공 그지 같아? 샷시 그지 같아? 막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내 운인 거잖아. 이런 현장에 오게 된 게.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뭐.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네요. 안 할 핑계를 찾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 현장 오야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치. 그 스타일에 안 따르고 아 이거 내가 해온 방법이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해온 방법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고집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은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막 지방방송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오야가 이미 결정을 하고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해.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면서 계속 욕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다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오야 없는데서 막 욕을 해. 공시렁. 보시는 분들 중에 공감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공시렁. 네. 보통 어딜 가나 어느 집단을 가나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그런가? 그리고 다섯 번째도 있나요? 다섯 번째? 그리고 업의 특성상 귀속이라는 게 있어. 네. 그거를 좀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귀속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일을 잘 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어떤 역량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써줄 이유는 진짜 싼 맛에 쓰는 거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그쵸. 근데 그것도 일이 있어야 싼 맛에 써주는 거지. 일이 없다고 하면 난 놀아야 되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어떡하지 나 일이 없네 이번 달 열흘 일했네? 그 조바심 나고 힘들어 할 거면 그것도 좀 힘들어.
우리가 그런 안정성 같은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겨울에는 마음 다 비우고 편하게 쉬는 사람들도 있어. 아 진짜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응. 이거 보고 아 나도 열심히 몸소서 일해봐야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조언 듣고 다시금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네. 특징의 분들은 다른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그 특징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좀 하지 마. 그냥 좀 인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늘상 남의 핑계 대고 자기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꼭 현장직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 이 현장에 나타난 거? 그리고 내 이전의 목수가 똑같이 코너를 잡아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여기 왔으면 나는 오늘 이 일당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뭐 안 되겠다 그럼 그 목수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래? 목수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 나 왜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다시 알았어 내가 환불해 줄게 하나? 아니잖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아봐야 되는 그게 나는 숙제인 것 같아. 나는 그 이유를 찾았지.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터뷰 엄마도 일터뷰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청 행복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더 찾고 힘을 내서 살았을 거야. 분명. 엄마 사랑해. 아들. 사장님 퇴근합시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반장님 지금 밖에 보면 네. 벌써 해가 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해 뜨기 전부터 이랬는데. 근데 이런 거 가서 또 운동까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힘들겠다. 오늘은 운동 쉴까라는 생각이 왜 나도 사람인데 안 들어. 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분만 하자. 일하면서 나는 땀이랑 운동하면서 나는 땀 다르니까. 근데 가면 30분만 안 해. 왜냐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엄청나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헬스장은 가기만 해도 50% 성공이란 그치. 말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는 거짓말인데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지. 30분만 하자. 자전거만 타자. 그리고 진짜 정말 가는데도 도착했는데 옷까지 다 갈아입는데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 뭐 어때? 나는 아예 헬스장을 안 나온 사람보다 낫거든. 그것만 해도 난 오늘 잘했어.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내일도 7시 반까지 오면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반장님 네. 같이 일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으로 쳤을 때는 최고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헬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씻고 목마르니까 물도 먹고 물 먹었을까 배고파서 뭐도 먹고 그러면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씻어야 되기 때문에 씻는 김에 운동하고 씻는다 이거네요. 딱 30분만 하자 그 생각으로. 아니 근데 나는 운동할 때 그 생각을 해. 아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거 내 몸뚱이 갖고 하는 게 밖에 없잖아. 네. 다른 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네. 근데 내가 내 몸을 일으켜서 가가지고 벤치를 뭐 몇 킬로로 몇 개를 들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사실 제일 쉬운 거거든. 치킨을 먹지 말고 닭가슴살을 먹어야지. 이것도 나만 내가 알아서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나는 얼마나 나약한가 그런 생각. 요새 좀 힘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일당 일을 나갔었던 현장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인 희롱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어가지고 일하시면서 성희롱도 당하신 거예요? 성희롱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성적인 되게 농락을 한 거야. 돈을 안 주고 그때 그 현장은 27만 원짜리 현장인데 갔는데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돈은 22만 원 입금을 했어. 그럼 내가 사장님 돈 입금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27만 원이었지 이러고 나서는 알아서 입금할게 하고 만 원 입금해. 그럼 내가 사장님 5만 원 주셔야 되는데 만 원 입금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알았어요
만원 입금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장난하듯이.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입금을 해.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10,000원 더 받으려고 내가 또 전화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좀 추측을 하긴 하는 게, 왜냐면 일할 때도 뭐 목수가 뭐를 했는데 아 내가 미쳤어 당연히 안 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되게 재밌는 무용담처럼 통화하는 걸 내가 듣고 아 이 사람 이름 오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한테도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진짜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잖아. 그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왔으면 자기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만족스러워. 너무 잘했대. 근데 자꾸 돈을 그렇게 통화를 계속하다 결국에 10,000원이 덜 입금된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10,000원도 아쉬워가지고 전화를 할 정도면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여잔데 나이도 젊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무슨 도겠어.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페인터로서 가서 일을 한 거에 대한 약속했었던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제가 사장님께 어떤 부분을 추가로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끊기 전에 욕설을 했는데 그 욕설이 그 성적인 부분이었어. 되게 심한 말. 어떤 거였어요? 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너무 심한데? 아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와서 X나 빨아 이렇게 하고 지가 전화를 탁 끊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라는 거를 듣는 게 두려우니까 얼른 끊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겁쟁인데 근데 자기가 돈을 지불을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런 사람 처벌할 게 아무것도 없대. 에? 없대. 뭐가 될 것 같아? 전화통화로 한 거라서 제3자에게 공연성을 가지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행위 같은 거는 성립이 되지 않아. 그리고 뭐 성희롱? 그런 거는 죄 없대. 애초에 그건 우리가 그냥 방송용으로 하는 말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지. 성폭행은 있대. 근데 이건 성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잖아. 아무것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 경찰 씨 그럼 저는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성적으로 욕도 먹고 그래야 되네요?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야씨 아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당쟁이로 어떤 현장을 나갔을 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일을 하러 갈 확률도 있잖아. 그렇죠. 그때마다 기도를 해봐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변 이렇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론은 정말 이 세상에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 지나가야지. 와 꼭 천벌받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에 지금 충격을 좀 받았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자가 별로 없고 그리고 보통 현장에서 여자가 하는 역할은 기술적인 일보다는 허드렛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그런 게 많아서 좀 자기가 쉽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빨리 좀 그런 문화가 좀 안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대부분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조심하고 근데 뭐 양아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아 화가 나네. 화가 나지. 나 되게 속상했었어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나한테서 나오는 말을 듣는 건 두려우니까 얼른 냅다 끊어버리는 게 아 정말 너는 굉장히 그릇이 작고 수준이 낮구나. 자, 이 이야기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자, 봐봐. 그러면 나 욕먹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나 돈이라도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일을 다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돼서 전화가 오자마자 정말 10분 안에 입금을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은 상하지만 어쨌거나 일을 했고 돈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사건이 종료가 된 거지. 종료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싶은 나머지 억지로 까는 걸 했어. 그 사람이 돈을 나에게 입금하고 정말 5분? 있다가 수원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기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대. 언제 몇 달 며칠부터 몇 달 며칠까지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이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했더니 여기 기물 파손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연락드렸어요. 그래. 기물 파손이요? 뭐가 파손이 됐어요? 그랬더니 도어라 네. 그 건전지 교체하는 부분에 뚜껑이 부러졌대. 내가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부셔봐야지 하고 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부서졌다고. 어디가 부서졌어요? 그거는 자기도 잘 모르는 하여간 뚜껑이 빠져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가. 근데 이게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자기는 뭔가 이런 걸 접수를 해야 된대. 수원경찰서에서 진짜 전화가 많이 왔었어. 이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 뭐 조서를 쓴다고 하고 기물파손죄? 이런 걸로 해서 접수를 한다고 하고 그런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은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에 불려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하루는 일을 빼가지고 그걸 조서를 쓰는 거에서 내가 또 어딘가에서 일당을 못 볼 거 아니야. 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정말 낮은 거지. 기가 차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어이가 없지. 네. 근데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그 전화를 받으면 경찰은 나의 무죄와 유죄를 가정하지 않고 일단 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용의자인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그때 현장에서 막 치를 막 뿌리고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통화가 어려웠어. 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잖아. 근데 경찰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되게 고압적으로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그럼 시간을 지금 당장 말하세요. 전화 끊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 닥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칠 마감을 막 오버해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린다 약속을 했으면 저 무조건 전화 드려요. 근데 안 된대. 나는 24시간 뒤 전화를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전화한다고 몇 시에 끝날 건지 몇 시 몇 분인지 그거는 말할 수 있지 않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도어락 뚜껑이 열려 있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떤 것도 뭐 지문을 채취할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고압적인 분위기로 나를 푸시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거 뚜껑 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야 마무리가 되니까. 근데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24시간 동안 당직 근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내가 1시 반인가에 전화했어. 그때 일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진짜 진이 다 빠졌지. 나 그날 정말 한 끼도 못 먹고 마감한 날이었거든. 형사님 제가 전화한다고 약속했죠.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도 좀 놀랬나 봐. 내가 전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차분차분 설명을 했고 제 생각은요 이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를 받고 돈을 줬어요.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도가 완전 바뀌어서 좀 미안해 하시면서 아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어쨌건 사건 접수됐고 조사는 해야 하니 또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고죄로 내가 반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는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그때 아 그 부분도 자기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경찰서에서 연락 안 왔어. 아 뭔가 후련하지가 않네요 그 사람. 뭔가 천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가 망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면 안 돼. 내가 더 잘 되는 부분에 더 시간을 써야 돼. 그 사람이 그래서 천벌 받으면 나 뭐 어쩔 건데. 그렇잖아. 기분이 좋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 그 사람이 망한 거보다. 그치? 멋있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 어떤 거? 누가 망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힘들 때마다 책을 읽잖아? 그 안에 그 책 속에 누군가가 나를 꼭 위로해줘. 민나야 힘들지? 이러면서 나도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사장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그거 너무 좋지. 다들 안 힘든 것 같은데 다 힘들어. 이렇게 알려주잖아. 왜냐면 주변에 보통의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마.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왜 힘들게 그렇게 걱정도 팔자, 일 벌리는 것도 팔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원래 상태로 편하게 살기를 다들 권하거든. 아니야, 그래도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 이런 사람은 없어. 왜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보통의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어디 계신다? 책 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지영 회장님. 그분 자서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책은 정말 인생 치트키인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정지영 회장님 살아계셔도, 회장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날 만나줄까?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그게 얼마짜리야. 내가 그만큼을 페이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어. 근데 어머 웬일이야. 근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 정말 13,500원짜리 책에다가 다 그대로 실어주셨어. 나는 그거를 10,000원만 내고 가가지고 읽기만 하면 다 있어. 그때 이 사람이 느꼈었던 감정, 힘들었었던 거, 울었던 거, 이런 거를 만나서 얼굴 보고 하면 나도 그때 울었잖아 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자기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내면에 대한 고찰을 막 하면서, 아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랬었지, 너무 불안했었지, 이런 게 거기 다 있다고. 그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지랄하지 말고 빨리 더 노력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 맞아, 알겠습니다, 닥치고 더 노력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진짜 왜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 저 1년에 한 권 정도 읽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면 뭐해, 안 읽을 거야. 반대로 물어볼까?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지 마라고 말한 적 없지.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말하지. 맞아요. 근데 그 하라고 알려주고 막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수익까지 공개했는데 실제로 유튜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몇 프로나 돼? 0%.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그거야. 분명히 인터뷰님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 꼭 유튜브 할게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게 진심일 거란 말이야. 그치? 네. 지금 나한테 욕까지 처먹고 내가 진짜 책 읽는 거 보여주겠어 라고 아까 내가 책에서 말했던 거. 분노의 감정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최인나 씨, 인나 누나한테 책 몇 권이나 읽었는지 내가 북 리뷰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내가 다 보여줘야지 마음 딱 먹어도 안 할 거야. 그건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 미쳐버리겠지. 이 여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빠져든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와, 나 너무 매력적이지. 이렇게 좀 뭘 하든지 다 지지해주는 그런 남편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남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궁금해요. 또 얘기해줘야지. 그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었고 남편은 서울대 박사과정 반도체 연구소 연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근데 그 사람을 별로 소개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 왜냐면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사회생활은 안 했고 누나 둘에 귀한 아들일 것이고 서울대 박사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집안에서 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을까 하는 부분이 나한테는 좋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 싫거든. 다른 가족들의 희생 같은 거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운다는 점이 싫었어. 그냥 나는 적당히 그냥 학사 과정만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돈도 벌어보고 하면서 그냥 세상 이치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나에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별로 만나기 싫어서 아 지금 내가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말로 돌려서 거절을 했지. 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시험 보는 날을 자기가 손꼽아서 기다렸다가 시험 보고 났더니 아 시험 잘 보셨나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씨, 그게 뭔가 숙제같이 느껴져서 빨리 만나고 해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얘기는 되게 잘 통했어. 하하하 웃으면서 막 재밌게 내기 당구도 하고 막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 좋았지. 술도 한잔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영화 재밌대요.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럼 인나씨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그 영화 보러 가시죠 라고 딱 얘기했어. 분위기 좋으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좋아요 라고 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난 아니요 오늘은 굉장히 즐겁지만 당신이랑 영화를 보러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되게 황당한 거야. 나 서울대 박사인데 나 되게 괜찮은 남자인데 모든 여자들이 나하고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이 여자 봐라. 아니요 영화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만 재밌게 놀고 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더 먹었는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나와갖고 그 장미 한 송이 같은 거 그런 걸 할머니한테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나에게 주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보통의 여자라고 하면 웬일이야 사람들 다 쳐다보고 무릎까지 꿇고 꽃까지 사왔네 그러면 그 꽃을 받았겠지. 하지만 난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싫어요 했어. 그랬더니 그 이태원에 막 진짜 덩치 되게 좋은 캐나다 여자 두 명이서 왜냐면 무릎을 꿇고 꽃을 주는데 이목이 엄청 집중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그 꽃을 팍 낚아채더니 야 이 정도면 남자애 괜찮은 거야 만나 하면서 내 가슴팍에 팍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만나게 됐어. 아 그 캐나다 누나들이 그래갖고 그 캐나다 누나랑 해가지고 총 4명이서 술을 더 먹고 신나갖고 놀다가 딱 집에 도착을 했는데 술이 완전 깔라가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 모든 스토리들이 꿈인가? 생신가? 뭐 기억이 잘 가물가물 이러고 있는데 내 가방을 딱 열었어. 그때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닐 때였는데 루이비통 가방 안에 장미꽃이 한 번, 두 번 접혀서 세 번 접어갖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퍼를 닫아서 갖고 온 거야. 술이 취한 와중에도 그 꽃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지금 그 캐나다 누나들 연락되나요? 안 되지. 남편분은 그 캐나다 누나들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그렇지.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 그 누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X들아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 끝. 그러니까 뭐 하나도 그냥 평범한 스토리는 없어 내 인생에. 반장님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도 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내가 내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반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인터뷰 PD님이 많이 영감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진짜 감사했어요. 저도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었거든요. 그건 내가 알지. 자기는 나한테 강의를 내고 가야 돼. 다음에 만나면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 마라샹궈 사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반장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앞으로의 목표? 난 조단이 보자. 조단이요? 원래 목표는 크게 삼아야 돼. 제가 조를 본 적이 없어서 가늠은 안 되는데 나도 안 돼. 왠지 반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내가 왠지 될 것 같아. 대표님 그렇게 이제 조단위 부자 이렇게 목표로 삼고 계신데 앞으로 그 목표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저 내려주고 그럼 운동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차피 씻어야 돼서 집에 가서 그냥 씻느니 운동하고 씻는 게 좋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일라 반장님 앞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일탑에도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